안녕하세요. 머리하는 쇼입니다. 오늘은 고무줄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헤어스타일 세 가지 해볼게요. 일단 V자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나눠주고 묶어주시면 되고요. 이제부터 묶는 거잘 보셔야 돼요. 묶는 거 일단은 묶어주시는 게 아니라 돌려서 꽉, 이렇게 돌돌 꽈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돌린 다음에 고정 위치가 가운데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묶어주시는데 이거 단단히 고정하셔야 돼서 두번 정도 돌려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나비 모양 완성됐죠? 이런 식으로 옆머리도 해볼게요. 옆머리도 머리에 나눠주신 다음에 머리를 최대한 뒤쪽으로, 왜냐면 가운데로 머리를 묶어줄 거라서, 두피 가까이 고정하시는 것보다 약간 느슨하게 해서 나비 모양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식으로 해서 작은 나비 만들어주시면 돼요. 끝에 남은 머리는 그냥, 빼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두번 정도 돌려서 그다음에 가운데로 고정해 주시면 되고요. 밑에 머리도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로 다 모아서 나중에 묶어 줄 거라서 웬만하면 밑에 머리도 위쪽으로 약간 올려서 두 번, 한 번, 두번 돌려서 가운데로 고정해 주시면 돼요. 모양이, 나비 모양이 예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나중에 다 볼륨 넣을 거라서 저는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예쁘게 한 거예요. 요네 개를 이젠 모아서,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두피 가까이 하기보다 약간 느슨하게 하라는 게 이렇게 하나로 모아줄 거라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이렇게 모아서 묶어주시면 이제부터 볼륨 넣어주실 거예요. 이제 볼륨 넣어주시는데 일단은 넣어주실 때 모양대로, 나비 모양대로 볼륨 넣어주세요. 1차적으로 나비 모양대로만 일단 볼륨 넣어주시고요. 볼륨은 이렇게 아까 이렇게 돌려서 묶었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쫙쫙 당겨서 볼륨 넣어주는 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번째는 조금씩 잡아서 약간 찢어지듯이 그렇게 볼륨 넣어주시면 되고, 남은 머리는 저는 굳이 같이 주는 것보다 약간 고데기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리는 게더 나은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했고요. 스프레이가 고장나서 제가 이거는 영상 잘랐어요. 두 번째 머리 시작할게요. 두 번째는 손가락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지그재그 모양 아시죠? 양쪽에서 지그재그, 지그재그 이제 가져오셔서 묶으시면 돼요. 묶어 주실 건데, 이제 옆으로 한번더 해볼까요? 그냥 심심해서 한번 더 해봤어요. 이제 뒤로 묶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뒤로 하나로 이제 묶어주시면 돼요. 묶어주시고, 아까 나비 모양 만들었던 것처럼 한 바퀴 돌려서 한 번, 두번 돌려서 가운데로 고정해주시면 돼요. 이 나비 모양 묶는 방법이 약간 나중에 볼륨 만들 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림머리 하거나 그럴 때 조금 쉽게 저는 잘 되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이렇게 묶는 위치 생각하셔서 약간 느슨하게 해서, 대신에 이건 그냥 묶는 건데 끝을 조그맣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크게 만들어 주시면 볼륨이 안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쑥쑥 빠지니까 아무래도 뭐 나비 모양처럼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가운데로 고정 제대로 한게 아니라서 쉬운 대신 조그맣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또 같이 모아서 하나로 묶어줄 거예요. 하나로 그냥 묶어주시면 돼요. 묶어주시고 볼륨 만들어주시는데 볼륨도 묶어주시고 이렇게 볼륨 만들어주실 건데 볼륨 만들어주실 때 약간 짝짝 찢으면서 방향이 서로 조금씩 잡아서 방향이 한쪽 손은 밑으로 한쪽 손은 위로 이렇게 쫙쫙 반대쪽으로 이렇게 찢으면서 볼륨 만들어주시면 예쁜 볼륨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은 머리를 같이 말아 올릴까 아니면 핀으로 고정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이번은 고무줄만 있으면 할 수 있는 헤어스타일이기 때문에 핀 처리는 하지 않고 그냥 고데기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숱이 많이 남으면 한번 똑같이 묶어서 한꺼번에 묶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숱이 보시면 적게 남았기 때문에 그냥 고데기로 이렇게 알아서 마무리 해줬답니다. 별로 이제 어렵지 않죠. 보시기에는 어려운데 이렇게 한 번씩 조금씩 따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할 수 있을 거예요. 100%는 아니어도 조금은 그래도 응용해서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저는 전체적으로 결감 살렸고요. 결감 살리니까 훨씬 더 낫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헤어는 끝났습니다. 세 번째 헤어 할게요. 세 번째 헤어 같은 경우는 오늘 영상 한 머리 중에 가장 쉽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왜냐면 그냥 묶을 거거든요. 나비 모양이 아니라 대신에 끝부분은 최대한 작게 이렇게 작게 만들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작게 하시면 되고요. 윗머리 묶고 남은 머리랑 제가 밑에 이렇게 동그랗게 나눴죠? 이거를 합쳐주시는 거예요. 머리를 합쳐주시는데 그 이유는 제가 오늘 고무줄로만 할 수 있는 헤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핀을 최대한 하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밑에 머리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끌고 와서 묶는 위치는 가운데 쪽이기 때문에 가운데 쪽으로 최대한 느슨하게 끌고 와서 끝부분은 마찬가지로 작게 만들어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4개를 묶어주시면 돼요. 4개를 이렇게 합쳐서 이제 묶어주시면 돼요. 하나로. 어렵지 않죠? 여기까진 모아서 묶어주시면 되니까. 생각하실 게 중요한 건 여기서 최대한 가운데 부분을 머리 끌고 와서 해야 되니까 느슨하게 묶어주시면 되고요. 남은 머리는 아까처럼 고데기 하려다가 그러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이거는 같이 묶어줬어요. 틀린 방법으로. 묶고 남은 머리는 이렇게 저는 그냥 살짝 그냥 굳이 같이 올리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렸고요. 만약에 머리가 기르셔서 좀 많이 남으셨다 그러면 두 개를 또 만들어서 몇 개를 만들어서 같이 묶으셔도 상관없어요. 개수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묶는 개수는 뭐 사람 숱의 길이에 따라서 묶는 양이 또 틀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짝짝 찢어주시는데 이렇게 소량씩 잡아서 반대쪽으로 짝짝 찢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아까 제가 볼륨을 최대한 작게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볼륨을 좀 과감하게 찢어주셔도 적당한 볼륨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옆머리는 약간 경계가 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느슨하게 묶으라고 했기 때문에 살짝 빼주시면 경계가 어느 정도 사라지거든요. 스프레이 뿌리셔서 잔머리 깔끔하게 해주세요. 저는 깔끔하게 잔머리 정리를 못했어요. 머리를 감아야 되기 때문에 감는 게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적당히 뿌려서 전 스프레이 정리했고요. 여러분들은
깔끔하게 잔머리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세 번째 머리도 마무리 됐어요. 제가 일주일에 두 번 영상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거는 다 올렸어요. 다음 주에 뵐게요.